청년들도 영끌 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자. 앞으로 신규 공급하는 공공아파트는 기본적으로 30% 물량을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청년들에게 적합한 형태로 짓겠습니다. 그리고 청년들 처음 집 살 때 담보대출 비율 90% 인정하고 또 장래 소득까지 인정해서 DSR 계산하고 그리고 월세 지원도 하고 또 취득세, 등록세 감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주거 문제, 일자리 문제를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면 저출생 문제도 좀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윤석열 후보님, 저출생 원인 얘기하시다가 이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 교제가 잘 안 된다. 그래서 저출생에 영향을 미친다.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뭐고 페미니즘이 이 남녀 교제에 영향을 준다, 못 만나게 만든다, 이 생각 여전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것을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. 글쎄요. 네.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건 다시 제가 정리를 드리면 여성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해 나가려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녀가 못 만나고 저출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.